경제용은 아들이. 오늘 만나볼 경제용어는요, 경직적 물가지수입니다. 자, 경직, 뭔가 좀 딱딱하다, 이게 좀 뭔가 굳어있대로 의미인 것 같은데, 이게 뭐 물가지수에 어떤 의미를 지금 포함하는 단어일까요? 네, 그럼 뭐 결국 그 말 뜻은 그대로 네. 잘 안 움직이는 물가지표라고 봐야 되는데,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고 살펴보게 되면, 아, 이 안에서 이제 공공서비스 같은 것들, 네.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고 한 번에 올리는 것도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원래 물가라고 하는 거,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꽉 쥐고 통제하고 있는 것들을 주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공공서비스, 전기수도, 뭐 담배요금, 뭐 보육, 급식 네. 이런 것들의 가격은 한 그대로 그냥 풀어놓으면 네. 시장의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너무 가격이 그 출렁이게 되면은 그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부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경직적 물가지수라고 하고요. 네. 반대로 그러면 신축적 물가지수 또 있겠죠.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. 그래서 이 경직적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공공서비스 같은 가격들을 제한적으로 묶어두는 그런 물가지수를 의미한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경직적 물가지수는 경제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.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경제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봐주세요. 경제용어 나들이 경제용어 나들이 경제용어 나들이 경제용어